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돈가스. 그냥 이제 뭐 치즈 돈가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등심 돈가스고요. 그리고 요건 어제 한그 소세지 야채 볶음이고, 김치, 김, 무생채, 된장국, 밥. 이렇게 준비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찍어 먹으려고 일부러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안 뿌렸어요. 소스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기본 돈가스 소스. 이거 맛있었는데, 이 소스도. 야, 다 같이. 맛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우. 이게, 냉동 돈가스잖아요? 근데도, 오, 속이 그냥.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갈하고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저 정말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냥 샀는데. 먹방 끝나고 한번 볼게요. 보고 올게요. 이름을 보고 올게요.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딱 돈가스 검색해가지고 그좀 리뷰 많고 좀 상단에 있는 거. 아, 맛있더라고요, 이거. 냉동인데,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뭐, 잡내 안 나고. 맞다. 순간 잡내하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또 그분을 또 언급하면 또 채팅을 또 이상한 채팅 치니까 아, 그분 언급해주면 또 좋다고 채팅치다가 또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해가지고. 일단 이제 천천히 답변 드릴게요. 잠깐만요. 서울 사는데 어딜 가야 통신 볼수 있어요. 아, 죄송한데 제가 남자는 안 만나가지고. 죄송하지만 남자 안 만납니다. 네, 그리고 김치는 사 먹습니다. 노량진 쪽에서 제가 아 저를 봤어요? 언제?
근데 요즘은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봐도 못 알아볼 텐데. 김치도 맛있긴 한데, 막 유명하고 막 그런 김치는 아니고, 아니 좀 저렴한 저렴한 김치.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맞아. 그 조천 개구리님, 저 노량진에서 뭐 그쪽에서 뭐 하고 있던가 제가. 일단 언제? 언제쯤 오셨어요? 아, 그릇 이뻐요? 감사합니다. 일단 시기부터. 컵밥? 내가? 내가 노랑이네 컵밥을? 아, 그럼 저 아니에요. 그럼 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서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컵밥 먹었는데 노량진 컵밥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어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난줄 알고 인사했으면은 이상한 사람 맞겠네 그분이. 그죠? 글쎄 근데 살안 찌는 체질이 있나? 그냥 관리를 좀 하는 거죠.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을까? 먹으면 다 찌지 않나요? 무슨 막 병으로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하면 보면은 식습관이 문제던데. 저도 되게 원래 되게 말랐었는데. 말랐을 때의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아, 나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살 안 찌는 체질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뭐 많이 안 먹었었어요, 생각해보면. 어쩌다 한번 많이 먹으면, 아, 나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살 안 찌지 그러지? 많이 안 먹었었는데. 기초대사량이 낫진 않겠죠. 왜냐면은 꾸준히 운동하니까, 지금 홈트레이닝이라도 하니까. 이번엔 좀 허리를 좀 삐끗해가지고 저번주 내내는 잠깐만 허리가 나는 좀 운동을 못했는데 다시 해야죠. 집에서 이제 1시간 전후로 이렇게 꾸준히 이제 홈트레이닝 합니다. 뭐 스트레칭도 하고. 아령 두 개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하니까 집에서.
물론 이제 선수처럼 막 그러려면 당연히 어 헬스장 가야겠지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방 살찌셨는데 이제 꾸준히 운동해야지. 비싼 물이야? 이게 언더싱크 정수기 설치해서 떠온 건데. 정수기 물이 비싼 물인가요? 모르겠네. 필터도 인터넷으로 제일 저렴한 거 사가지고 내가 직접 교체해서 하는데 저렴한 건지 아니 비싼 물인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 빠이. 아, 그냥 기름에 굽는 거랑 에어프라이어 뜨거운 바람으로 굽는 거랑 다르죠? 에어프라이어는 오븐의 하위호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븐 같은 역할. 사용법 유튜브만 검색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한데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게 하여튼 굽는 건 그냥 넣고 돌리면 되니까 간편한데 그 생고기들을 돌리면은 기름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것만 청소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되게 간편하면서도 좀 그런 생고기는 잘안 돌리잖아. 전에 한번 방송한다고 이제 요리 방송이니까 그막 치킨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했었는데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 그 생고기는 아니고. 아, 허리가 좀 아프네요. 에어프라이어 용으로 나온 그뭐 치킨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염지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처럼 이 냉동 돈가스처럼 그냥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은 기름 별로 안 나와요. 그런 것들 돌리기는 너무 좋지.
아, 바로는 아니고 좀 커피 마시면서 잠깐 소통의 시간을 갖다 놨는데. 근데 그때 뭐 별일이 없으면 바로 깨발도 되고. 근데 뭐 게임도 오래 안 하죠, 그냥 1시간 하나. 1시간만. 아, 혹시 태권 태민 둘 중에 하나 보고 있나? 나나. 아, 또 오늘 스팀 보니까는 그 레드 데드 리뎀션 2 온라인을 5,700원인가 팔던데? 그게 되는 거야? 온라인만 되는 건가? 근데 온라인 되면 막나 죽일 거 아니야, 사람들. 아, 저또 오셨네. 죄송한데 닉네임 좀 바꾸시면 안 돼요? 나까지 1배로 몰리겠습니다. 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참 나까지 그냥. 앞에 한 글자만 빼면 되잖아. 문자만 빼도 되는데. 맞다. 대문 하이. 외국 애들도 되게 막 플러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야 뭐 트위치에는 뭐 시청자 별로 없으니까 저는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저한테도 막그 우리나라의 뭐 급식들이 욕하듯이 막 욕하는 애들 있다가 가끔. 땡큐 굿푸드. 포크 프라이드 커틀렛. 아, 이탈리안. 이탈리안 피플. 이탈리안 맨 베리 핸섬. 처리하지. 왜 이러니? 한 파파고로. 거기에서는 이탈리아 남자가 굉장히 발등했다고 소문 생각한다. 이탈리아어로 해야지. 이탈리아어로. 오케이.
맛있다. 예스. 이것도 써줄까요? TV에서 보았는데 없다. 상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남자가 한국 남자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다. 아, 땡큐. 저 이제 TV에서 봤는데 상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남자가 한국 남자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겼었다 라는 거를. 근데 TV에서 봤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아, 동양이 오리엔탈이구나. 근데 이거는 그 뭐 인종차별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의 기준이 백인에 맞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1번. 미투. 나도 1번 가고 싶다. 아, 그죠. 먹을 것도 되게 다양하고. 그냥 좀, 일본이 요리가 좀 예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 스시. 언젠가 한번 일본 놀아보고 싶긴 하다. 밀뚜비뚜. 스시 굿. 그거 알려나? 잠시만요. 돈가스도 일본 요리인 거를 모르겠지? 오늘 먹은 돈가스도 일본 요리입니다. 아, 아인 코리안. 아인 코리안. 파이? 돈까스 아니야?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면은, 오케이. 한국인 알구나. 자꾸 일본 얘기하길래 나를 혹시 일본 사람 보나요? 오케이. 아, 잘 먹었다. 진짜로? 나를 본적 있다고? 어쨌든 이제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잘 먹었습니다.